부분에 대한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애가 마크한테 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Can you? Can you do me a favor? 같은 표현이 ask를 쓰면 일단 뭐 can I가 가능하죠. Can I ask a favor? 'Can I ask a favor of you?' 이런 게 가능하죠. 자,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해주겠니? 요청. 이런 거 배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요청할 수 있을까? 'Can I ask? May I ask? Could I ask?'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외에도 다른 표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I need your help라든지 알아두시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다양한 표현 방법 알아두라 했고요. 특히 주어가 you인 경우하고 I인 경우를 구분해서 익혀두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내가 요청할 수 있을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해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Can you give me a hand?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랬더니 sure? What is it? 했고요. It은 the favor 대신 왔죠. What is the favor? 해줘야 할 일이 뭔데? 그러니까 휴가 가기 때문에 집에 와서 물좀 주라는 내용이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My family is going on go on vacation 알아들어 했습니다. Going on vacation 일주일 동안 for a week 그래서 부착하는 표현 Can you come to our house and 여기 can you가 생략됐습니다. Can you 대신 쓸수 있는 거 사정수 다 합쳐서 4개였죠. Will you, would you, could you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뭐냐? 일주일 동안이니까 for a week 되고 for one week 되겠죠. 일주일마다라는 표현 아니니까 이거는 왜 했냐? 어가 one과 같은 뜻일 때도 있고 every하고 같은 뜻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every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every의 뜻이 아니니까 for도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go on a vacation이고 여기 계획된 미래라고 했죠. planned future를 표현할 때 무슨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다? 현재 진행 시제. 지금 is going on vacation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고 있는 중이다죠. 하지만 가고 있는 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갈 계획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했더니 뭐 Yes, I can. Why not? No problem.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맞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그다음에서는 뭐였냐? 자, 여자애가 케빈한테 부탁합니다. 부탁 좀 해줘 뭐너좀뭐 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뭔데 들어주겠다 그러고 뭔데 그런 다음에 사이언스 프로젝트 디스 애프터눈에 하는 거 도와주겠니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엄마랑 같이 할머니 집에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케빈 Can you do me a favor? Can 대신 쓸수 있는 건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그렇습니까? Can I ask you a favor? 된다 했습니다. 예, 오케이. What is it? 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Can you 부터 읽어보세요. Can you? 네.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Help A with B를 사용했죠. 됐습니까? Can you, will you, could you, may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help me with my help A with B? 오케이. 그랬더니 거절하는 표현, I'm afraid 쓰면 아무것도 안 고르고요. 됐습니까? I'm afraid를 골랐으면 I'm afraid I can't. 그 다음에 나는 방문해야만 한다. I have to visit my grandma with my mom. 해야만 한다. Have to. Visit 되면 뭐 되겠다?
go to 되겠다. I have to go to my grandma. It's with my mom. 됐습니까? 근데 I'm sorry를 골랐다. I'm sorry, but I can't도 가능하죠. I'm sorry, but I can't. I'm afraid I c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고맙다는 표현의 첫 번째였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쓰는 어떤 내용이었냐? 안녕, 마음 아빠. 뭐 아시다시피 오늘은 15번째 생일이라고. 그 다음에 나는 기회를 못 가졌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기회인데 뭐할 기회냐? 여러분들께 고마워할 기회였죠. 뭐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 되어준 것 때문에 고마워할 기회를 못 가졌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였다. 진정으로 나의 친구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를 지지해줘서 고맙고, 그 다음에 노력해줘서 고맙습니다. 항상 노력해. 뭐 하려고 노력했는 거?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서 고맙다.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어떻다? 자랑스럽다 그럽니다. 됐습니까? 왜 당신들의 딸이 되어서 정말로 자랑스럽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하이. As you know, Today is my 15th. 오케이. Okay. Hi mom, hi dad. As you know, 아시다시피 today is my 15th birthday. 그다음에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My 그렇죠. 이 문장 중요하다 했죠.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투 부정사의 형용사였고, 나의 부모님이 되어준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 감사하기 위한 찬스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다.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어땠다라는 얘기 하고 있죠. You've have 플러스 pp you've truly been my friends and teachers. 계속해서 계속적 용법입니다. 맞습니까? 현재 시제면 you are my friends죠. you are my friends 현재 시제에다가 have 플러스 pp 만들면 have 플러스 얘는 have been, you는 mom and dad 대신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볼까요? 그렇죠. supporting 형태주의였죠. supporting me and 그렇죠. 고마운 이유가 지지해서도 고맙고 애써줘서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ing 동명사, 얘도 ing 동명사. 그다음에 애써줘서 고맙다니까 try의 목적으로선 to understand 형태라 했죠. 생략된 여기에 thank you for가 생략됐으니까 thank you for trying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생략에 의한 동사의 형태, 이 녀석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Thank you for trying. 그 외에 다른 동사, to understand의 형태 이런 것도 고마워하는 이유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전치사는 바로 뭐다? for라는 거. 그래서 thank you for를 써야 된다. Thank you for coming. 와줘서 고마워. 그 다음에 proud. 그렇죠. 감정의 원인. 자랑스러워하는 감정이 되는데 왜 뭐뭐 해서 당신들의 딸이어서 자연스럽다고요? really가 되면 truly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뜻이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자, 계획 묻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습니까? 너뭐할 거냐? 계획 묶이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will you do? 그렇습니까?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그래서 뭘 썼냐? 그 중에서 What
are you 썼네요. 그럼 what are you going to do 해야 되는데 what are you doing 썼죠. what are you doing.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 그냥 this weekend 하면 되죠.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for는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입니다.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Eric? 됐습니까? 자, 무엇을 할 것이니 라고 뭐 물었어요? 계획 물었죠? 그런데 시제가 뭐예요? 진행형이죠. 진행형으로 뭐를 표현할 수도 있다? 계획을 표현할 수도 있다 했죠. 그래서 무엇을 할 계획이니란 표현은 이거, 이것만 해석하면 중일 때 뭐라고 했냐? 뭐 하는 중이니? 라고 배웠어요, 분명히. 이 자체의 뜻은 뭐 하는 중인인데, 뭐 하는 중인이 가지고 무엇을 할 계획이니라고 계획을 물어볼 때 진행형 시제로도 계획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Eric? 오케이, 그럼 에릭이 이제 대답할 차례죠? 오케이, 특별한 건 없어. 나는 그냥 집에서 TV를 볼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특별한 건 없어. 저, 보이, 에릭이 대답하죠? 특별한 건 없어. Nothing special. 맞습니까? Nothing special. 좀 이따 설명할 때 선생님 뭐 주의하라 그러겠어요? 어순 주의하라 그랬죠. Nothing special.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집에서 볼 거야. I'll just stay home and watch TV. 됐습니까? 자, I'll. 자, 이거 I will의 줄임말이죠. 근데 I will을 쓰는 거하고 I am going to stay. I will stay를 쓰는 거하고 I am going to stay를 쓰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는 계획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막연한 미래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계획이 지금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계획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표현을 쓰는 건 어색하고 그냥 뭐뭐 할 거야 이 정도 느낌. 됐습니까? 그래서 계획이 아닌 단순한 미래의 일을 얘기할 때는 뭐를 쓴다? be going to 말고 will을 쓴다. I will stay home and 여기에는 마찬가지 뭐가 생겼냐? I will이 생겼던 거예요. I will stay, I will watch. 됐습니까? 자, 계획이 없다 했으니까 여자애가 이제 뭔가를 제안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주말에 뭐할 일을 부탁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초대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생일 파티를 열 거야. 언제 할 일이야? 미래 일인데 당연히 뭐 되어 있겠어? 계획되어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생일 파티를 열다라는 표현을 통째로 알아둬야 돼요. 생일 파티를 열다가 뭡니까? Have a birthday party, hold a birthday party, throw a birthday party. 파티 열다라는 건세 가지 표현을 알아두세요. Have a party, hold a party, 또는 throw a party. 마치 줄넘기 하다, jump rope처럼 휴가 가다가 뭐였더라? Go on vacation처럼 통째로 외워둬야 됩니다. Go on vacation, have a party, hold a party, throw a party.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겠다? 아까도 나왔죠? This weekend. 그 다음에 너는 올수 있겠니는 Can you? 이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great 뭐 이렇게 하겠죠? 잘 됐다. 그 다음에 여기에 I am having. 그래서 모든 미래이기 때문에 또 무슨 시제? 계획된 미래라서 또 진행형 시제 쓴 거야. Have a party의 진행형 표현. I'm having a birthday party 하겠죠. I'm having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너올수 있겠니? Can you come?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과의 시제가 지금 뭐냐? 진행형으로 계획된 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원칙대로 하면 I am going to have a birthday party야.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진행형으로 미래 표현. 원래는 파티를 열고 있는 중이다야, 원칙대로 하면.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계획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럼 뭐 특별한 일이 없다 했으니까 이렇게 초대받은 거죠, 지금? 그쵸? 인비테이션을 받은 거죠. 여자애가 인바이트한 거죠. 됐습니까? 뭐, 물론이지, 뭐, 왜안 되겠어? 이런 거 가능하겠죠. Why not? Of course, sure. 그 다음에 이거 이 표현이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라는 표현은 Thank you for.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sure 썼고요. Thank you for inviting me.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오케이. 이거 말고도 다양한 표현들. I am grateful for inviting me 같은 것도 또 있었습니다. I appreciate inviting me도 있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고맙다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유, 뭐 그런 말씀을 안 나오네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도 있다? You're welcome. Don't mention it. My pleasure. That's nothing. Not at all. 선생님 자주 해서 알고, 너는 앞으로 시험 쳐야 되니까 알아야 되고, 됐습니까? Thank you for에 대한 대답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은 What are you doing? 계획 묶기였습니다. What are you doing? 원래는 뭐 하는 중이니인데, This weekend가 가까운 미래죠. 그러니까 뭐 하는 중이니가 뜻이 바뀌어서 뭐할 계획이니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특별한 건 없어가 뭐였더라? 그렇죠. Nothing special. 특별한 건 special. Special nothing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막연한 미래에서 be going to 말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I'll just stay home and watch TV. 됐습니까? 오케이. 꽃참 잘 됐네. 저이 표현 원래는 파티를 여는 중이던데 열 계획이다가 됐죠. 나는 생일 파티 열 계획이다. I'm having a birthday party. 볼수 있겠니? 그랬더니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됐습니까? 나를 초대했어. 뭐.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는 앞에서 나온 것들 반복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살펴보면, 오케이. 그래서 자, 계획된 미래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제는 뭐다? 진행형 시제. 그래서 뭐 하는 중이니 가지고 뭐할 계획이니까지 표현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네, 그랬더니 특별한 건 없어. Nothing special. 그래서 막연한 미래라서 이거 I will 써서 여기에 뭐가 생겼었으니까 당연히 watch야. I will 생겼었으니까 당연히 watch TV야. I will stay. I will watch.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 봐야죠. 미리 뒤에. 오케이. 그래서 잘 됐구나. 본문에는 great. 그 다음에 나는 파티를 열 계획이다. I am having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올수 있겠니? Can you come? Would you come? 됐습니까? 너는 할수 있겠니?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Inviting me. 됐습니까? 오케이. Can you come? Would you come? Could you come? Will you come? 4종 세트. 됐습니까? 요청하는 거죠. 요청. 와달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섞여 있는 좀긴 대화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파트에서는. Communicate. 자, 일단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그렇죠.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 제이든이 얘기를 can you do죠? can you do? can you do? can you do? 나에게가 들어가야죠. 나에게. can you do me a favor? 유리 이러겠죠. can you do me a favor? 여기 me를 잘 모르고 있네요. 여기 me가 들어가는 거. 됐습니까? can you do me a favor? 바꿔 쓸수 있는 거. can I ask you a favor? Can I ask a favor of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물론 이제 유리가 얘기합니다. Sure. What is it, Jaden? 됐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제이든이고요. 도움을 주겠다고 한 사람은 유리라는 내용 파악도 해놓으시고요. 오케이. 자, 함께 쇼핑 갈수 있겠니? 여자아이를 위한 모자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갈수 있겠니? 자, 쇼핑 가다. 이건 통째로 알아둬야죠. 쇼핑 가다. go doing 쓰는 거죠. 그래서 저 제이든이 하겠습니다. 너는 저 쇼핑 갈수 있겠니? Can you go shopping?
함께 together. Can you go shopping together? 여자아이를 위한 모자를 사기 위해 자, 모자 사다. Buy a cap. 모자 사기 위하여. 그렇죠. 그런 거 쓰겠죠. 됐습니까?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이거 썼네요. 그러니까 to buy a cap for a girl. 이 부분을 뭐로 해야 되고? To buy a baseball cap for a girl 해야 되고,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이렇게 해도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일단 전치사 요런 게 연달아 사용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왜 모자를 여기에 for 대신 쓸수 있는 게 to buy인 거죠. 됐습니까? 모자를 위해, 모자는 모자인데 어떤 모자? 여자용 모자. 됐습니까? 뭐에 대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why. 그러니까 오케이. 전치사 for가 연달아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얘는 baseball cap을 꾸며주고 있고요. 요렇게는 왜라는 대답을 만들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것도 for를 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for를 썼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이든이 한 것, 부탁한 것, 부탁을 들어주겠니 했고, 유리가 들어주겠다 그랬고, 부탁의 내용은 뭐 하러 같이 가자? 쇼핑하러 같이 가는데, 뭘 사러 가요? 야구 모자 사러 갑니다. 그렇죠? 제이든은 남잔데, 근데 누구용 여자 모자를 쓰냐? 걸용 모자를 사겠다는 얘기고, 지가 쓸 모자가 아닌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지가 쓸 모자가 아니라는 게 나은 거 누구를 위한 건데. 그래서 당연하지. Yes, of course. 뭐 yes만 해도 되고 of course만 해도 되는데 된다 된다 되게 많이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건데. Who is it? For. 됐습니까? Who is it for? 자, 이런 표현 좀 어렵죠? 그쵸? 근데 이 대답을 생각하면 쉬워. 야, 이거 대답은 나의 시스터를 위한 것이다 하고 싶으면 It is for my sister.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뭐 만들어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 Who 됐죠? It is는 뭐가 되고? Is it 되고 for만 남은 거죠. 그래서 who is it for가 누구를 위한 건데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Who is it for? It is for my sister. 됐습니까? Who is it for라는 거. for가 이렇게 뒤에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for whom is it이야. for whom이 누구를 위한 이거 is it은 그것은 in이라고 묻는 거잖아. 근데 for가 여기 있으면 묻는 느낌이 안 되기 때문에 일로 간 거야. 됐습니까? for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 되기 때문에 for whom은 안 돼요. for whom밖에 안 돼. 근데 for가 일로 가면 여기에 whom도 되고 who도 돼요. 됐습니까? 누구를 위한 건데 it에 대해 묻겠죠. it은 무엇이 왔다? the baseball cap 대신 온 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it is for 하겠죠. 제이든에게 it's for my sister, my little sister Kate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왜 칸데? Who is it for 한 거죠. 됐습니까? Who is it for? It's for my little sister Kate. Kate한테 모자를 산다. 그러니까 유리가 이제 생일인가 물어보죠.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사주는 거니? 일로? 그쵸? 누구에게? A에게. 무엇을? A에게 B를 사주다라는 표현은 몇 가지 가능하다?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뭐할 수도 있고, by AB 할 수도 있고, 뭘쓸 수도 있습니까? by B for A. by다, by. 아이 또 to 쓰고, for 쓰고, of 쓰고, 아이 또 모릅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넌 사주는 거냐 이래서 are you buying 하겠죠 are you buying are you getting her a birthday present
됐습니까? Are you getting? 무슨 시제야? 또 진행형이죠. 그런데 뭘 표현하고 있어? 미래 계획을 얘기하고 있죠. 너는 사줄 계획이니? 그니까, Are you getting? 넌 사줄 계획이니? 뭐 buying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 겁니다, 이거. Are you buying? Are you getting? Your little sister Kate. 그래서 뭐 사용, 몇 형식 사용했다? 지금 4형식 사용했죠. 3형식으로 바꾸면 Are you getting a birthday gift for her? get도 for 쓴다고 했었죠. 그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진행형으로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는데 질문이니까 Are you getting의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형식이 사용됐다는 거. 그렇습니까? 만약에 3형식 바꾸고 싶으면 Are you getting a birthday gift for her? for 쓴다는 거. ask는 of 쓰기 때문에 can I ask a favor of you가 됐던 거고요, 앞에서. 그렇습니까? Can I ask a favor of you? 기억나십니까? 아니, 그녀의 생일은 10월이나 되어야 해. 그러면 그녀의 생일은 아니다. 언제까지는 아니다. 10월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생일은 no. Her birthday isn't. 아니라고 해요. 언제까지는 아니다. 10월까지. Until October. 그니까 이때 until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녀의 생일은 아니다 또는 없다. 그녀의 생일이 없다. 언제까지는 없다. 10월까지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Her birthday isn't. 그녀 생일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는 없다. 10월까지는 없다. 이걸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10월은 되어야 한다. 10월까지는 그녀 생일이 없다 했으니까 10월 지나야 있다. 10월 돼야 된다. 이렇게 반응을 우리말스럽게 바꾼 겁니다. 언제까지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 배웠죠. 접속사항입니다. 지금은 전치사로 사용했습니다. until이 뒤에 주어동사로 올수 있고 명사로 올수 있는데 지금은 전치사로 써봅니다. 접속사가 아니고. 오케이. 지금 10월은 아니란 얘기거든요. 지금. 됐습니까? 이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10월이다. 이건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10월 전이라는 거. 이 속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왜 너는 그녀에게 사주려는 건데? 됐습니까? 이유 묻는 거죠? 됐습니까? 왜 사줄 계획인 거니? 계획 묻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then, 그렇다면, why are you getting 이겠죠? why are you getting? 계획 묻는데 진행형으로 물었죠. why are you getting? Baseball cap, 먼허, for her. 됐습니까? 이번에 위치를 바꿔놨죠? 그러니까 뭐가 왔어? for가 왔죠. 그러니까 A에게 B를 사주다. get A, B. 뭐 물론, 뭐도 똑같은 표현? buy A, B 똑같은데 얘 똑같이 get A, B를 뭐로 바꿀 수 있다? get B for A. 얘도 마찬가지. buy B for A 한다는 거. 전사 for 쓴다는 거. Hey, then, why are you getting? 왜 사줄 계획이니? 진행형으로 또 미래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여기에 to라든지 of 같은 거 오면 안 됩니다. 계시기 때문에. 좋습니까? Why are you getting? Okay, 그럼 then은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 물어보겠죠. 그래서 생각해 두시고요. 맨날 물어보는 거잖아. 좋습니까? 때는 바꿔 쓸수 있는 게 그때란 뜻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 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녀가 다리가 부르던데 무슨 시제겠어 이거? 과거겠죠. 맞습니까? 네. 그녀는 그녀의 다리가 부르던 했죠. 또는 뭐, 그녀가 자전거를 타는 동안, 이 동안인데 3종 중에서 뭘 써야 되는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속사로 사용된 한 문장인데, 뭐 사실은 지난주에까지 합쳐야 되겠네. 이거, 요렇게 한 문장이죠. 여기까지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얘기가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전거 탄, 지난주에 자전거 타는 동안 다리가 부러졌다라는 표현은, 이런 느낌이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뭐야? 다리가 부러졌다야 자전거 타는 동안이야. 그렇죠. 자전거 타는 동안이고 이게 그러니까 예시제가 뭐니까? 예시제가 과거니까 얘는 언제 무슨형? 과거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있습니까? 자, 이거 뭐예요? 셋 중에. 그렇죠. Y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걔 여기에 she가 뭐 했다? broke 했죠. 무엇을? her leg를. 그렇죠? 이제 그거 나와야죠. While she was riding 해야 되니까요. 과거 진행형이라며. While she was riding her bike. 언제? 지난주에. Last week.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기야. 이 느낌이구나. While 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She broke her leg while she was riding her bike last week. 그 다음에, 나는 그저 그녀를 기운 차려주기를 원한다. 나는 원한다. I want인데 거기에다가, 이건 뭐에, 어떤 단어의 느낌이야? Just죠. 그럼 I just want겠죠. I just want.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이 부분이죠. 이거 어순주의해야 되죠? I just want cheer up her야, cheer her up이야. 근데 cheer her up을 want랑 올리게 넣어주려면 to를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 To cheer her up.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얘기했고요. while이랑 이거랑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데 무엇을 그녀를 기운 차려주는 것이고 want는 to 부정사만 명사 목적으로 가지고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수 있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이죠. 근데 여기에 cheer up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뭐 주의해라? 어순주의하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일이라서 사주는 게 아니라 다리가 부러진 여동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자를 사러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이든이 유리가? 제이든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있는데, 유리의 여동생은 다리가 부러졌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제이든 여동생이 다리가 부러진 거죠. 뭐 하다가 줄넘기 하다가 부러졌죠? 자전거 타다가. 됐습니까? 지난달에 부러졌죠? 지난주에 부러졌죠. 됐습니까? 자, I know야, I see, I 표현. 또 상대방이 얘기해줘서 알겠을 때는 I see였죠, I see. 그 다음에 나는 갈수 있다, I can come this Friday afternoon. I can go 해도 되고요, I can come 해도 되고요. Oh, I see. I can go 썼네요. This Friday afternoon.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얘들은, 유리와 제이드는 뭐를 사기 위해서 언제 어디로 갈, 뭐 하러 갈 것이다? 이번 주말 오후에, 금요일 오후에 베이스볼 캡을 사기 위해서 누가 쓸 거? 케이트가 살 거. 케이트는 누구? 제이든의 여동생. 왜? 다리가 부러져서 치어 업 해주려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하고 가야지. 그 다음에 완벽해. 퍼펙트겠죠? That sounds perfect 됐네요. Thank you.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유리가 할수 있는 말은 그런 말안 해도 돼. Don't mention it. 전혀 고마울 일, 할 일, 전혀 아니야. 나래로. 내가 기뻐. My pleasure. 천만에 you're welcome. 됐습니까? 아유, 아무 일도 아닌데. That's nothing. No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 부탁 좀, 너는 해줄 수 있겠니죠? 너는 해줄 수 있겠니? 누구에게? 미에게 can you do me a favor? 유리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can I ask you a favor? Can I ask a favor of you? I need your help.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됐습니까? OK.
Can we go 할수 있겠니? Go doing together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캡을 꾸며주고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을 Who is it for? 누구를 위한 거니? 아, 뭐라고요? Who is it for? 누구를 위한 건데? Who is it for? It's for. 여기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o 만들고 is it 했습니다. 오케이. 너는 사줄 계획이니? 라 했어. Are you getting her? Get A, B. 지금은 사형식인데 그 다음에는 여기에 for her 해서 우역 3형식으로 바뀌는 거 보이죠? No,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 Okay. She broke her leg while 여기는 단순 과거, 여기는 과거지대. I just want to cheer her up. 됐습니까? I just want to cheer her up. Oh, I see. I can go this Friday afternoon.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여기에 뭘 물어봤냐? 자, 난 내 부탁 좀, 내가 너, 너는 나에게 뭐 좀 해줄 수 있겠니? 라는 표현 뭐였다? Can you do me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Yuri? 그랬더니 sure. What is it? What is the favor, Jaden? 해줘야 할 일이 뭔데? What is the favor, Jaden? 그랬더니 할 수 있을까 쇼핑? 뭘 사러? Can we? girl용 베이스볼 백을 사기 위해서 갈 수 있겠니? 그랬더니 당연히 되지. Who is it for? 자, 뭐 이 대화가 다 끝나서 얘기지만 어, 유리는 매우 실망했겠죠. 왜? 자기 거 사주는 줄 알았는데 그치? 예, 그랬더니 It's Who is it for? 누구를 위한 거니? 그랬더니 It's for my little sister Kate. 그랬더니 어? Okay. 원래 본문에는 Are you getting her a birthday gift? 내가 일부러 바꿔놨어. 됐습니까? 일부러 3형식으로 바꿔놨어. 눈치 못 챘습니까? Okay. 그리고 진행형으로 미래 표현이라니까. 됐습니까? 사줄 계획이니. 그랬더니 No. Okay. 10월까지는 없다. 그 진행형은. Okay. 그래서 Then Why are you? 왜 사줄 계획이니? Why are you? Buying. 선물엔 getting. Buying. Why are you buying? 어? For 누구? Kate. Kate는 누구? Jaden's little sister. 그니까?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then이 되면 뭐도 돼? 그 다음이야, 그 당시에야. 만약 그렇다면이야. 만약 그렇다면, 만약 너의 시스터의 생일이 10월까지 생일이 아니라면, 어? 그렇다면, 어?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때까지 생일이 아니라면 왜 사줄 건데? If so, if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라면, if는 if so고 또 if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 만약 그녀의 생일이 10월까지 아니라면, if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로 바꿨을 수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주는 이유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규현이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원투의 목적어 투두.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데슨 모두 쉬웠어요. 데슨 You can go this Friday afternoon. 좋았죠. 네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갈수 있다라 는 것은 오케이. 어찌시 쓰면 안 된다 했어. 감각동사 뒤에 부정사 어떻게 들린다? 오케이. 뭐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that is perfect하고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 완벽하구나. 그거 완벽하게 들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 파악 다 해봤고요. 그다음 프로그레스 체크 파트로 넘어갑니다. 진도하기. 오케이. 그래서 어떤 여자애가 앤드류를 부르죠. 앤드류, 나좀 도와주겠니?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또? 그렇죠. Can you do me a favor? 됐습니까? Can I ask you a fav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What is the favor? 그랬더니, 자, 제주도로 갈 계획 다 끝났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애가 얘기할 게, My family is going to go to 썼네요. Going to go to 제주도. 언제? This weekend. 넌좀 와서, 아, 너는 돌봐줄 수 있겠니네요. 돌봐주다가 뭐죠? Care for. 또? 오, look after. 또? Take care of. 그 중에 뭐 썼나 한번 볼까요? Can you take care of my cat?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 남아있는 거 주말 동안입니다. 세 가지 중에 뭐 쓰는지 결정했죠? 그래서 그 주말 동안 During the weekend 뭐? 안만 길어봤자 it이잖아. it 그주 동안 그것 동안 그 동안 for 아닙니다. during이죠. during the weekend 됐습니까? 자, 이 표현 확 줄여서 뭐로 할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다. My family is going to 제주도 해도 된다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걸 썼어요. 이렇게 길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계획된 미래를 is going to 제주도, is going to go to 제주도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그다음에 부탁하는 거 take care of, care for 그렇죠. 돌보다 care for도 있고 look after도 있죠. Take care of my cat. 그 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더 얘기한다. During it입니다. During it. During the weekend. 됐습니까? Okay. Sure. 그 다음에 그녀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즐거운 여행 보내라. And겠죠. Don't worry about her and Enjoy your trip. 됐습니까? 명령문을 end로 연결해 놓은 겁니다. 걱정 말고 즐겨라. 걱정은 하지 말아야 하니까 don't 뒤에 동사원형. 즐겨야 되니까 여기 don't 들어가지 않고 enjoy your trip.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thank you 이런 대답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내용 파악을 위해서 거리 end를 부릅니다. 뭐라 그래요? 네? Can I ask you a favor 하려고 그랬어? Can I ask you a favor? 그랬더니
During all weekend이야. During the weekend이야. Okay, 만약에 여기 all weekend라면 여기는 full가 와야 돼요. all가 one이니까. During the weekend. Okay, 그랬더니 sure. 그녀에 대해서 걱정 말고 즐거운 여행 보내라.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부탁하는 건 여자애고요. 이름은 뭡니다. 됐습니까? 어떤 여자애가 이번 주말 계획이 뭐다? 제주도 갈 계획입니다. 제주도 가 있는 동안 집이 비어서 뭐 해달라고 앤드류한테 캣을 좀 돌봐달라고 주말 동안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들어줍니까? 그렇죠? 그리고 즐거운 여행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뭐 비슷한 거 또 얘기할 건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죠? 가볼까요, 앤드류? Can you do me a favor?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Can I ask a favor 했어 그래요. Can I ask a favor of you? 내가 요청할 수 있을까? 무엇을 favor를 누구에게? of you에게. ask는 3명씩 바꿀 때 of 쓰잖아. 같은 표현이 can I ask you a favor? ask AB 하면 A에게 B를 요청하다. can I ask you a favor? can I ask a favor of you? 됐습니까? 4형식, 3형식 전화할 때 했던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뭐냐? 오케이, okay, what is it? 그랬더니 계획을 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이번에 이것 됩니다. be going to나 be planning to나 똑같죠. 계획이다. 그랬더니 물론이지. 오케이, okay, 그래서 her는 your cat 될 수 없고 don't worry about your cat and your chic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파트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미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기회 갖지 못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 가졌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못 가졌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llo, Mr. Smith.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못 가졌다. 투 오케이, 고마워할 기회를 못 가지지 않았나요? 챈스는 챈스인데 뭐할 챈스? 투 땡큐 어 챈스 투 땡큐 고마워할 기회 어 챈스 투 땡큐 그다음 for becoming 또는 for being 됐습니다. 아까랑 뭔가 똑같죠? 됐습니까? 단어가 몇 개 바뀌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못 가졌다 an opportunity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 됐습니까? 고마워할 기회 a chance to thank you 사줄 기회 a chance to get 됐습니까? 그 다음에 for 나왔고 형태 얘기했죠. 되어주신 것 때문에 고마워할 기회 됐습니까? a thank we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com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선생님은 우리를 교실에서 환영해 주신다. 무슨 시제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Every morning you welcome us 됐습니까?
welcome us in the classroo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선생님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하고 재밌는 것들을 가르쳐 준다. 오케이. 그러면 A에게 B를 가르치다죠. A에게 B를 가르치다라는 표현은 teach A, B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teach가 사형식이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teach A, B는 뭐로 바꿔 쓸 수도 있죠. 이건 잘 기억하네. 됐습니까? 가르치는 거 아무 힘안 든다는 거잘 기억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뚱뚱하네. 그래서 U로 시작하죠. You always teach us 중요하고 재밌는 것들. 인트러스팅이야, 인트러스티드야. 띵즈. 됐습니까? 오케이. Something으로 얘를 바꾸면 something important and interesting으로 순서가 바뀌죠. 됐습니까? 지금 띵즈니까 정상적으로 우리말하고 똑같은 순서입니다. Important and interesting. 이거 뭐 ED인지 ING인지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들입니까?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들입니까? 느끼게 하니까 감정이 들게 하니까 ING죠? 오케이. 얘를 뒤로 보내고 싶어. 그러면 you always teach important and interesting things to us라는 거죠. 됐습니까? 중1 때 끝내는 거야. 지금 설명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 그다음 우리는 선생님이 있어서 자 우리는 행운이다 하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있다를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다? 자랑스럽다. 또 왜죠? 그렇죠? 왜?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운 또 형용사고. 이거 여기에 럭키고 여기 프라우드인데 럭키 프라우드 공통점 둘다 형용사죠. 형용사 뒤에 동사가 형태를 바꿔서 뭐뭐 해서 어떤 뭐뭐 해서 어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구조가 나오겠죠. 그래서 have you. We are lucky to have you.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습니다. 뭐뭐 해서라는 투부정사의 무슨 정법? 부사정법. 당신을 갖고 있어서 lucky다. We are lucky to have you. And We are. 자, 여기랑 구조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We are proud. Okay. 선생님의 학생이다. 학생이 되다. Be your student. 그러면 be your student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오케이, 맞아요. Lucky to have you. 뭐 해서 어찌 어떤 너를 가져서 운 좋은. 또 어찌 어떤 be your student라서 proud와. 계속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정법. We are lucky to have you. We are proud to be your student. 학생이라서 proud하고 have you 해서 lucky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하나. 그래서 아까처럼 부모님한테 보내는 편지처럼 선생님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그래서 Hello, Smith. We are가 어딨어? We To thank you. 자, 그래서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를 통째로 이렇게 해두는 게 좋겠어요.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our teacher. 가 for 뒤에 being 오는 거. 그래서 언제마다 you는 뭐 한다? welcome us 한다. 어디서? classroom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선생님한테 고마워하는 선생님 좋은 이유 중에 교실에서 환영해 주신 게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좋은 걸 가르쳐 주시고요. 두 번째 이유. 계속해서 We are student. 그러니까 to be your student라서 proud of, proud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얘들에 대해서 살펴본 것은 일기를 쭉 써, 아니, 편지를 쭉 썼죠? 그래서 가볼까요? To thank you. Okay, 투부정사의 형용사형법 꼭 만들어줘야 돼. Chance to do, chance to thank you. 고마워할 기회. To do. 계속해서. Every 교실에서 우리를. Okay, 그 다음에. 유는 Mr. Smi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are 운이 좋답니다. Okay, 그래서 to have의 용법은 명사적이야, 형용사적이야, 부사적이야. 이유는 lucky라는 감정을 설명해줘요. 뭐뭐 해서 why에 대한 why are you lucky to have you? Why are you proud? 전부 다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적 용법이고 to be도 마찬가지 또 뭐뭐 해서 선생님의 학생이라서 proud. 당신을 가지게 있게 해서 lucky. 뭐뭐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방식의 수업이 빡센가요? 도움이 되나요? 오케이. 좋아요. 아주 강하게 끄덕끄덕 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좀, 뭐, 보강해서 힘들죠? 뭐,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자, 계획 묻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넌 가지고 있니? 이럴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뭐를 위한? 아, 그냥 언제네요? 언제? This weekend. 됐습니까? 자, 여기에 왜 some이 아니고 any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Do you have some이 아니고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하고 앞에 나왔던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하고도 바꿔 쓸 수 있고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Be going to.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은 원래 뭐 하는 중이니? 인데 뭐 할 계획인지까지 물어볼 수, 범위가 있다 했죠. 넘어갈 수도 있다. 계획 때문에.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this weekend? 넘어갈까요? 계획 묻기. 오케이. 그래서 이거 계획된 거야? 계획 안 된 거야? 그냥 무계획이죠. 그래서 이번에 뭘 쓴다? will 쓰는 거죠. 그래서 no. I am going, 아, 계획된 거네요. 됐습니까? 계획했어, 집에 있기로. Stay on. 됐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놨답니다. 됐습니까? 네, 집에 있을 계획이다. 근데 뭐 또 다른 좋은 일이 있으면 이 계획을 바꿀 수도 있겠죠? Oh, then. Then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물어보겠죠. 오케이, 넌 올 수 있겠니? Over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Over to my house. 그 다음에 저녁을 위해. 그렇죠. Can you come over to my house for dinner? 저녁 식사 초대받았습니다. 됐습니까? Invitation for dinner야. 됐습니까? Hey, Dan, can you come over to my house for dinner? For dinner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런 거. 됐습니까? Okay. 그랬더니 뭐, sure, thank you.
Thank you for inviting m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sure. 뭐야? 왜또 나와? 됐습니까? 마지막에 뭐두개 나왔네. Do you have any plans? Do you have any? 아, 미안.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this weekend? 그랬더니 어? Then I can 어딨어? Then Can you come to for dinner? your wine house Can you come to over tomorrow for dinner? Thank you for inviting me.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뭘 물어봤냐? 너는 이번 주말에 계획 있니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케이. S인데. 자, 그래서 얘는 왜 썸이 아니냐?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됐습니까? Yes라는 대답은 원하는 질문이 아니죠. 진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아닌지 물어보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any를 쓰는 게 정상이다. 진짜 궁금한 거다. 정상적인 any야, 특별한 any야, 정상적인 정도. 그랬더니 계획이 있대 없대? 없으니까 no. 오케이, 집에 있을 계획이다. 오케이, 그렇다면 then come over to for dinn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en은 이거 말고 if so 만약 집에 있을 계획이라면 이란 뜻이니까 if so죠. If you are going to stay home, can you come over to my home for dinner?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Sure. 그렇습니까? 초대해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래서 남은 거는 문법인데요. 문법 제목만 일단 오늘 살펴볼 건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 했습니다. 그쵸? 다 했는데 분명히 사람이라는 게 까먹겠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할 것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되게 반갑죠? 소대꾸문. 오케이, so called. 매우 추워서 대시 무슨 뜻이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 하겠죠. 다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